All right, welcome back. I'm back to doing Yanfei's quests, Teapot, All Home, in order for me to do one for the foodies quest. Ugh. Let's go.크루스 씨, 요새 장사는 잘 되세요? 물론입니다. 다 연비 씨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 말씀을요. 소소한 도움만 드렸을 뿐인걸요. 아, 저번에 취과감으로 빈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 일이라면... 아, 맞아요. 취과감을 좀 구해서 빈혈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Is the camera supposed to be like this? This seems wrong. 혹시 그 비녀에 관심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 비녀는 지효 씨라는 분께 빌려드렸거든요. 비녀를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취가감 엄청 귀하지 않아? 그렇게 비싼 광석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대여한다니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지효 씨한테 대여해드릴 때 계약서도 썼거든요. 만약 장신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원가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써뒀죠. 반대로 저도 계약서에 그 비녀에 쓰인 취가감은 진품이니 가짜면 10배로 배상해준다고 말했고요. 100% 정품, 가짜면 10배 보상. 확실히 정확히 명시해두셨군요. 그럼요. 그래야 저도 손님들도 안심하죠. 이 대여 계약서는 저랑 그분이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으니 아주 공정하답니다. 그럼 혹시 지효 씨 집 주소도 아세요? 가서 그 빈혈을 직접 보려고요. 알죠. 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도 적어주셨거든요. 지도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크로스 씨. 바로 지효 씨한테 가볼게요. 추월절에 할 만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 없을까? Oh, thank God. I can go to back the lady. Can I? I think so. Yes. Okay, I'm good. I go all the way up there. Oh, okay. 사부님! 어! 향릉 왔니? 형할머니가 향릉의 사부님이었어? 정말 의외네. 사부님, 잘 지내셨죠? 잘 지낸단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시간을 내서 이 늙은이를 보러 와줬구나. 안녕하세요. 사부님, 사실 여쭤볼 게 있는데 조왕신이라고 아세요? 조왕신? 알다마다. 설마 조왕신이랑 아는 사이신가요? 그러고 보니... 오... 추궐절 기간이구나. 과연... 나한테 조왕신에 관해 물어보러 온 거니? 네, 최근에 사건이 좀 있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서 그런 게지. 모두의 예상대로 너희가 말한 조왕신과는 아는 사이였어. 하지만 아주아주 오래전 일이네. 주걸은 본디 선인의 의뢰였지만 선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 리월 사람들도 이 의뢰를 흉내냈단다. 주걸이라는 이름을 빌려 다양한 명절을 만들어냈지. 달빛이 아름다운 날,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했어. 후에 아망제군께서 한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이 명절들과 주거리라는 단어를 통합했지. 하늘을 통해 땅을 보고 달을 맹세하며 옛 시절을 회상해 현세에 비춰보고 함께하는 즐기는 명절. 그게 바로 추월절이란다. 제군. 조왕 씨는 리월에 수많은 공헌을 했고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신 제군께선 절기마다 옛 벗을 추모하며 우정을 기리셨어. 아마 그 명절 중에는 조신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군은 전통을 중시하셨지. 안타깝게도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건 우리 후손들의 몫이네. 각청아, 절대로 자책하지 말렴. 후손 중에 이렇게 전통 의례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면 제군께서도 분명 뿌듯하실 게야. 감사해요. 각청님! 어? 각청님, 은광님께서 부르십니다. 은광이 날?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내가 늦게까지 안 오면 은광이 있는 곳에 와서 날 찾아줘. 가버렸어. 일할 때의 각청은 그놈한 표정이구나. 너희들 제군의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 맞아. 역시 예리하구나. 세상에 우연의 일치란 그리 흔치 않지. 사라진 명절과 옛 친구는 사실 같은 걸 말하는 거란다. 조왕 씨는 내 친구이기도 했단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그는 세상을 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마시는 불멸하단다. 조왕 씨는 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부님도 조왕 씨니 그리우시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 일이 있었지. 참 그립구나. 이 일을 각청이 조사하고 있다지. 그 아이는 뚝심이 있어서 자기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테지. 기운이 넘치던데 나도 힘을 보태주고 싶구나. 아쉽지만 직접 답을 주지 않을 거야. 그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말일세. 각청의 할아버지도 조왕신에 대해 연구했었지. 역시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구나.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물려받은 각청이 직접 풀게 하자꾸나. 형할머니는 각청의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 물론이지. 리월의 모두가 내 오랜 친구란다. 각청의 할아버지가 그녀만 했지. 그땐 젊었었어.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둘이 정말 똑같아.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용감히 실천하지. 리월은 내가 가장 아끼는 화분 같아서 보고 있으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번영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음 대가 자라나니 행복하구나. 가지에는 새순이 돋아야 나무가 푸르고 시들지 않지. 돌덩이를 단서로 이 일을 조사하려는 건 옳은 선택이란다. 그 거대 바위가 바로 소실된 조왕신상이고 그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을 게야. 그 바위를 보고 싶구나.
나도 데려가 주지 않으렴. 직접 보면 단번에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몰라. 얘들아, 너희를 불러달라고 하려던 참인데 왔구나. 각청아, 거대한 바위에 변화라도 있었니? 바위 모서리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직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에? 누가 몰래 깬 거 아니야? 아마 자연적으로 생긴 걸 거야. 우리 무기로는 꿈쩍도 안 했었어. 그럼 어떻게 깨진 거지? 그건 각종 속세의 것들이 조왕신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란다. 밥을 짓는 열기, 단란한 즐거움 같은 것 말이야. 모두 힘내렴. 진실은 곧 밝혀질 게야. 조왕신, 책에서 음식을 관장하는 신이라던데. 설마 누가 열심히 요리해서 바위에 금이 간 건가? 신상은 속세의 힘을 흡수할 수 있어. 조왕신이 진짜로 불과 요리를 관장한다면 요리할 때의 노고는 조왕신상에 전달되지 않을까? 이번 추궐절 주제가 나와 은광이 정한 음식과 강산이잖아. 요즘 요리대에 출전을 노리는 요리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던데. 페이몬의 가설도 일리 있어. 그리고 추궐절 기간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단란한 식사를 즐기잖아. 요즘은 어딜 가도 시끌벅적해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 리얼이 시끌벅적해져서 바위가 갈라진 거라면 축제 열기가 무르익을 때쯤엔 완전히 갈라지지 않을까? 틀림없어요. 맞죠, 사부님? 한번 해보렴구나. 네, 요리와 관련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대항전은 실내에서 예선을 치르고 실외에서 결승전이 열릴 거야. 분명 재밌을 테니까 다들 현장에 와서 결승전을 지켜봐줘. 결승전이 끝나면 조왕신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럴 수도. 난 이미 참가 신청했어. 분명 힘을 보탤 수 있을 거야. 응, 너처럼 뛰어난 요리사라면 결승 진출까지는 식은 죽 먹기지. 요리대회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배고파졌어. 기대돼. 자고 일어났는데 결승전이면 얼마나 좋을까. 땡 갓, 파트 1 complete. Alright, I'm ending this video here. I'll try to... Yeah, so I have to wait till... Wait, no, not that one. Where is it? Man. Nope, nope. Nope. Oh, it might be this one. Yeah, so part two, I'll try to make another video of part two before the event ends. Alright, I'll see you all in a bit. Bye.